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대구센터 김재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1993년도 은행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영업점에서 28년을 근무하고 현재는 연금사업부 골든라이프 센터에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고객님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은행 생활을 뒤돌아보니 누구의 말대로 정말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쏜 화살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금 생활의 필수 조건,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면 적립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실제로 퇴직을 하고 연금 생활로 접어들게 되면서 연금 인출에 대한 부분이 매우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할 때 보면 퇴직연금 통장을 가지고 와서 중도 해지 요청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고객님께서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시다고 하였지만 퇴직연금의 특징을 잘 몰라서 덜컥 해지부터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신다면 우선 해지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좀 더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퇴직 나이는 49.3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 나이는 평균 72.3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2018년도 OECD 국가의 1위라고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빨리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계속하고 자영업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69세 출생자 이후라면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10년에서 15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퇴직연금 계좌는 빨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중도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퇴직연금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상품은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영어의 첫머리를 따서 IRP라고 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퇴직용과 적립겸용이 있는데요. 퇴직용은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겸용은 본인의 여유자금을 불입하여 불입하는 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노후에는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적립겸용에는 퇴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이런 퇴직용, 적립겸용 부분은 법적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변경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퇴직용 IRP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출금 통장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출금 통장으로 받으신 현금은 다시 60일 이내 IRP로도 가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IRP로 수령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해지하신다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시면은요,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의 세율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할 때 일시금으로 해지해서 퇴직소득세의 100%를 다 납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그 해답에는 연금 수령 방식에 있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받는 기간 지정 방식, 특정한 금액을 지정해서 받는 금액 지정 방식, 그리고 자유인출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기간 지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원하시는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지정 방식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세요, 200만 원씩 주세요 이렇게 자동이체를 연결하시는 거고요. 대신 수령하는 기간은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자유인출식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치 않게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 방식이 자유인출 방식인데요. 우선 자유인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돈을 한꺼번에 빼도 수령 한도에 들어오는 것은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금 수령 초기에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계산 방식에 따른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을 하시게 되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고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도 가능은 하지만 초과 인출한 금액은 연금의 수령으로 보아 소득 원천별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절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 인출 여부나 자유인출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틀릴 수 있으니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 계산식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 계좌 평가액에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에 전체에 대해서 120%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연금 계좌 평가액이라는 것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해에는 연금 수령 기준일이 되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1일 전일자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퇴직금을 1억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금 상환을 해야 돼서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유인출식 연금 개시를 통해서 3천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11-1, 그래서 10으로 나누고 120%로 곱하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3천만 원을 인출하는데 1,200만 원 연금 수령 한도 안에 들어오는 1,200만 원은 퇴직소득세의 30%가 바로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본인이 원래 납부하셔야 될 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령 내가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원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1억 원을 11-6을 빼서 그 1억을 5로 나누고 120% 곱하면 2,400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3천만 원 인출할 때 2,400만 원은 퇴직소득세의 30%가 바로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은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 연차라는 것은 연금 지급 요건을 갖춘 해가 1년 차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연금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고요. IRP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퇴직금 재원이 입금이 되었다면 나이만 충족하시면 되고 5년이란 조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 개시 수령 조건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중도 인출 사유도 있는데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파산 선고 및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시에도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이 되니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적립금융 IRP를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나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적립을 하여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그리고 은퇴 후에는 노후연금까지 가능한 상품을 얘기합니다.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는 개인의 여유 자금을 IRP에 추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IRP의 목돈은 역시 일시금으로 찾으시거나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찾으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의 16.5%를 납부하시게 되고요.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나이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55세 이상 69세까지는 연금 소득세의 5.5%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70세에서 79세까지는 연금 소득세의 4.4%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시면 연금 소득세의 3.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적립금융 IRP는 시간 흐름에 따라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축할 때는 세액공제, 운영할 때는 가세이연, 그리고 수령할 때는 저율가세라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축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라는 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하는 세금에서 세금 금액을 바로 돌려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거든요.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하고요. 세금에서 바로 차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지금 연금저축 IRP 상품들은 세액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간 600만 도 한도를 포함해서 연간 900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에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가정하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시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16.5%를 세액공제해드립니다. 금액으로는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한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인 고객님들은 13.2%를 돌려받게 되는데요. 금액으로는 최대 118만 8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IS의 만기 계좌를 IRP 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기존 공제액에 플러스 IS의 만기 계좌 전환 금액도 10%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입금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이고요. 여기에는 연금저축 상품, DC,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금액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1년에 1,800만 원, 그리고 퇴직금 재원, 그리고 주택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여 1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팔고 더 싼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차액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년이 경과한 IS의 계좌를 해지를 하시면 해지 후 60일 이내에도 IRP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1,800만 원 한도는 매해 따지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입금하지 못한 자금은 다음해 2월에서 입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해 한도까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영할 때 가세이연 효과를 한번 볼게요. 일반 금융상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만기 시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거기에 반해 IRP 수익은 연금으로 받으실 때까지 가세가 별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기예금 1억 원을 은행 창구에 가서 1년 만기 정기예금 3%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이 만기가 되면 1억 원에 대한 이자가 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5.4%, 그러면 금액이 46만 2천 원인데요. 1년이 만기되는 시점에 세금 금액이 빠지고 1억 253만 8천 원이 재투자가 됩니다. 그럼 IRP 운영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는 가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고스란히 1억 300 금액이 고스란히 재치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1년, 2년, 3년 해를 거듭할수록 재투자 효과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네, 이러한 부분을 가세이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수령할 때 저율 가세인데요. 저희가 퇴직용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퇴직금 재원이랑 거기서 발생한 운영 수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적립겸용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금 한도가 제가 1,8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9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900만 원은 공제받지 않는 원금, 그리고 나머지 900도 공제받은 원금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이렇게 네 가지 재원들은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임의로 뭐 운영 수익을 먼저 빼고 싶다든지 공제 부분을 먼저 빼고 싶다든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인출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우선 공제받지 않는 원금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퇴직금 재원이 있다면 퇴직금 재원이 다 빠집니다. 그 이후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빠지고요. 여기서 발생한 운영 수익이 마지막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 세금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이 있는데요.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은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거나 다 가세가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입을 하면서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일시금으로 수령하신다 하면 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은 연금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가 절세가 되면서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세 세금은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퇴직금은 긴 기간에 걸쳐서 예를 들면 근속기간이 20년, 30년이 되기도 하는데 그 긴 기간에 걸친 소득이 한 해에 일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불합리하겠죠. 예. 그런 소득에는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 네, 얼마를 수령하시든 간에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수익이, 원금이랑 운영 수익이 있는데요. 요 두 가지 재원은 만약에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해지하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가세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16.5%를 돌려받기도 하고요. 13.2%를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일시에 해지한다면 공통적으로 16.5%를 환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3.2%를 돌려받으신 분들은 오히려 세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랑 운영 수익을 연금으로 받게 되시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납부가 되는데요. 요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 운영 수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측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가지 경우의 재원은 1년에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됩니다. 또는 분리과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변경된 사항이니까, 종합과세 넘어가셔가지고 세율이 더 낮아진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6.5%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싶으시면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개인형 IRP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죠. 그래서 은퇴 자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IRP를 통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면 퇴직소득세의 30%, 그리고 연금 수령 10년을 초과하면 40% 감면이 됩니다. 아, 여기서 잠깐. 퇴직소득세의 30%는 10년 이내 수령하시면 30%인데 실제 연금 수령 연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 받는 수령 연차가 10년 이내면 30%, 그리고 11년부터는 40%가 되는데요. 가끔 퇴직하시고 퇴직금 재원이 필요치 않아서 연금 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연금 개시를 하지 않는 해는 빵년차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을 수령하셨다면
재원이 필요 없으시더라도 자유인 출식 방식으로 개설하여 소액이라도 1년에 매년 연금을 인출해 줘야지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계산이 되니 그 부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IRP를 운영 중에는 가세 이연되기 때문에 재투자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했고요. 요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효과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IRP를 통해 연금 수령 시 본인의 자금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운영 수익은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 저율 가세됩니다. 참고로 이자 소득세는 15.4%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퇴직연금 계좌를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퇴직연금 계좌는 운영 가능한 상품의 라인업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는 정기예금, GIC, ELB, 그리고 펀드, TDF펀드, K보쌤, ETF, 디폴트 옵션 상품 등 그리고 각각의 상품에는 헤아릴 수 없게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들을 저희는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 우선 IRP 상품 선택의 제한사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의 최대 70%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은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적격 TDF 펀드나 디폴트 옵션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도 운영이 가능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편입 가능 비율별 상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00% 운영 가능한 상품은 당연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에는 채권형 펀드, 채권 혼합형 펀드, 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 TDF 펀드, 디폴트 옵션 상품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70% 운영 가능한 상품은 위에 100% 상품을 제외하고 그 종류에는 주식형 펀드,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형 펀드, 리츠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100% 가능한 상품 중에 TDF랑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요거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TDF 펀드는 타켓 데이터 펀드라고 해서 투자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에 접어들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자산 비중으로 계속 높여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그 비중을 일일이 조절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TDF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이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조금씩 내려주고 채권 비중처럼 안전자산 부분을 자동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DF 펀드는 본래 미국의 대표 연금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2016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요. 금융투자협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1분기 연금 클래스 TDF 순자산은 7년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을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영하시고자 하시면 TDF 펀드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드들은 보통 이 펀드 제목에 그 상품의 성격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느 운영사에 운영하나 TDF라는 글자가 따라오면 이게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내려주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DF 펀드 뒤에 숫자가 따라와요. 예를 들면 2025, 2055, 20 뭐 이렇게 60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 뒤에 숫자는 사실은 그 은퇴 나이를 의미하고요. 숫자가 크면은 주식 편입 비중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TDF 펀드의 숫자는 주식 편입 비중이 편입 비중을 의미한다는 것.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폴트 옵션 상품을 한번 볼까요? 우선 이게 디폴트라는 게 컴퓨터 용어라고 하는데요. 풀어서 얘기하면 기초값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디폴트라고 하면 예전에는 부도, 뭐 채무 변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퇴직연금 시장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쓰는 디폴트라는 뜻은 기초값이라는 뜻이고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운영 상품을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기초로 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게 해야겠다는 뜻이 디폴트 옵션의 제도고요. 디폴트 옵션은 사실은 2022년도 7월 달에 정부가 퇴직연금이 낮은 유유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2023년도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였는데요. 제도의 도입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하는 일이 바쁘기도 하고 상품 운영에 관심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안에서는 자동 제이치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객님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다면 만기 때마다 고객님께서 별도의 운영 지시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해지하실 때까지 그게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계속 동일한 정기예금으로 계속적으로 제이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운영에 더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뭐 하여튼 그러한 취지로 그 정부에서는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고요. 디폴트 옵션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정기예금 자동 제치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정의를 내려보면 퇴직연금에서 가입자가 운영 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디폴트 옵션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원리금 보장 상품 제치 제도를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적용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안에 기존의 상품이 만기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가입자에게 만기를 통보해드립니다. 그리고 4주를 기다립니다. 4주를 기다렸는데도 고객님께서 특별한 상품 운영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 지정 운영 제도가 적용됨을 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2주를 더 기다립니다. 2주를 기다렸는데도 가입자가 본인이 별도의 운영 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결정한 적격연금 상품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총 4주를 현금성 자산에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총 6주를 현금성 자산에 보유하게 되는 거고 6주가 지나면 본인이 기초값으로 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영되게 됩니다. 디폴트 옵션에는 옵트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렵게 옵트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한데 요것도 풀이하자면 직접 운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회성 운영 지시라고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그 콕 집어서 상품 운영하는 것을 옵트인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은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가입자가 해당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 중인 적립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옵트인을 통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까 전에 제가 6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옵트인을 하시게 되면 6주의 유예 기간은 적용되지 않고 운영 지시하면 바로 원하시는 상품으로 운영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옵션 상품의 특징을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세 가지로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디폴트 옵션은 고용노동부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품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품에 대한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2023년도 4분기 말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라고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 7월 달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수익률 둔 현황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었으니 투자 상품 선정 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의 대표 상품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메뉴가 너무 많으면 결정장애를 겪을 때가 많잖아요. 이때 대표 메뉴를 만약에 고르게 된다면 금액 면이나 아니면 품질 면에서 후회는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대표 메뉴는 식당의 얼굴이고 사장님이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이 유지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상품은 금융기관별 퇴직연금의 대표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특징은 보수가 저렴하다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금융기관별로 10개 이하의 상품만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소수의 상품에 자원을 집중시키게 되고 경제의 규모가 실현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싸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지만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더라도 보수가 싸게 되면 장기 재투자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이 보수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연금 이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세액공제 가능한 상품들은 금융기관별로 이전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금융기관 안에서도 상품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연금 이전이라는 그 제도입니다. 연금 계좌 이체 제도를 통해서 가세의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를 하거나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다른 금융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적용 대상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신탁, 펀드, 보험,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 이체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상품인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개인형 IRP에서 개인형 IRP로 이전할 때는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개인형 IRP로 요즘은 이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는 연금 수령 조건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 조건은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포함하고 있다면 가입기간 조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연금 계좌 이체를 하실 때는 날짜를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3년도 2월 28일입니다. 연금 계좌를 2013년도 2월 28일 이전에 신규하였다면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규 계좌는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계좌가 5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계좌가 10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체 제한 계좌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것은 제한됩니다. 전체 금액을 다 이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압류, 가압류, 질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이체 받는 계좌가 연금 수령 중인 계좌에는 이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의한 배우자 승계 등 승계 계좌에 대해서도 이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계가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과 퇴직연금 계좌는 이처럼 계좌 이전 제도를 통해서 금융기관별로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도요, 상품 변경이 가능하니 상품 가입 신규할 때 너무 신중을 기하는 것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품 운영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신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는 정기예금 위주로 시작을 하였다가 차차 본인의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옮겨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통장은 말씀드렸듯이 퇴직소득세 감면, 세액공제 효과, 그리고 재투자 효과, 저율가세 효과 이외에도 퇴직 시 제일 부담이 되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계산이 포함이 되지 않는데요.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공적연금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통해서 수령하시는 사적연금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니 이 점도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선 퇴직용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면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제가 입금 한도는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이 아닌 1,800만 원까지 입금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제받지 않는 900만 원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도 가세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재투자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1,800만 원까지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수령할 때는 반드시 IRP 통장을 이용하자입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 금액이 일부 필요하여 55세 넘으셨기 때문에 퇴직금 계좌로 받지 않고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일단은 IRP로 전액 다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자유인출식 연금 개시를 통해서 인출을 하신다면 연금 수령 한도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30% 바로 절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55세 넘으신 분들은 반드시 퇴직금을 IRP로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TDF 펀드나 디폴트 옵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입금할 수 있는 재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1,800만 원, 퇴직금, 그리고 ISA 만기 자금,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이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ISA를 몇 번 언급했는데 요 ISA 계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요. 한 사람이 전 금융기관에 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이고요. 최대 5년까지 1억 원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였든 간에 3년이 지나면 일정한 금액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 해지된 자금은 60일 이내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매력이 넘치는데 입금할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다니 요 ISA 계좌를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말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가 딱 그 말에 들어맞는 통장이지 싶습니다. 처음에 들어서는 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넘치는 통장이 퇴직연금 계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30년이 넘는 은행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금융상품을 판매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만큼 다양한 매력이 많은 통장도 흔치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점점 은퇴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퇴직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나의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